선생님. 어, 그래. 친척들한테는 연락해봤니? 연락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아, 정말 큰일 났구나.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은. 저희 엄마 죽나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힘들면 힘들다고 해봐. 혼자 달래 척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보라고. 그러니까 넌 맨날 혼자인 거야, 바보야. 아이고, 우리 공주님이 여기까지 오인 행차신가? 왜 왔어? 내가 널 도와줄 것 같아? 그렇게 나 미워하더니 꿀 좋다. 나 네 도움이 필요해. 정민아, 네가 여기 웬일이야? 아니야. 아니야. 정민아. 수술 중이셔. 네? 잘 됐으니까 걱정 마라. 나한테 그럴 거 없다. 아 참, 우리 시연이랑 같은 반이라고. 네? 그 녀석, 널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 아빠 원망한다고 엄포 놓는 바람에. 진작 시연이 친구들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이따 회복실로 가실 거다. 그때 엄마 만나봐라.
다른 게 아니라 그 수상 문제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선행상이나 공로상을 반장이나 회장 위주로 줘왔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생님은 그 관행에 따르지 않겠다. 이거나 뭐 떠들었지 임마? 이거너 선행상. 야 솔직히 공로가 상 받는 거 이해가 안 되지. 선생님이 무슨 착각하신 거 아닐까? 들었지? 받는 사람도 잘 모른댄다. 그런 걸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반 반장들 다 상 받고 저 혼자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상을 못 받았을 때 애가 받은 상처를요. 상 말이요 상. 지금 교장식이고 교무식이고 저렇게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수습하도록 해요. 선생님 저 오늘로 반장을 그만두고 싶습니다.